안녕하세요, 알콕입니다. 오늘은 자취생 요리 시리즈로 여기 콩나물을 준비해봤어요. 콩나물 어제 1,000원어치 사니까 이거에 한 2.5배 정도 되는 양이라서 원가로 치면은 한 500원어치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콩나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콩나물밥 만들어 먹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씻은 콩나물을 냄비에 투입하고 물은 자작할 정도로 부어줄게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 착착착착 적당량 넣어주고, 중요한 포인트로 뚜껑을 열고 끓이든지 닫고 끓이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닫고 끓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닫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닫고,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니까 한 3-4분 정도 더 이렇게 끓여주고 불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끓여줬으니까 불을 내려줄게요. 비린내 안 나고 딱 좋아요. 요 레시피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 콩나물 삶은 물을 갖다가 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여기다 따라줄게요. 콩나물도 저는 찬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아삭함을 유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쌀을 우선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준비해 놨던 콩나물 삶은 물로 물을 맞춰줄게요. 저는 2인분이니까 여기까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밥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백미 고화력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자, 밥이 되고 있는 동안 양념장을 준비해 볼게요. 우선 대파를 그래서 대파를 이렇게 잘게 손질해 주고요. 양념 만들 그릇에 바로 넣어 줄게요. 당연히 백선생님 레시피니까 설탕 반 스푼 정도, 그리고 간장 5스푼, 또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주고요. 깨소금, 참기름 한번 싹 둘러줄게요. 그렇게 하고 잘 섞어줍니다. 오케이. 콩나물밥 양념장 완성입니다. 한번 맛을 봐야겠다.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쿠쿠하세요. 쿠쿠. 와, 콩나물 밥의 향기가 진짜 좋아요. 콩나물 향이 잔뜩 배인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요 위에다가 미리
삶아놨던 콩나물을 얹고 그리고 준비했던 양념장을 얹어주면 오늘의 일품 요리 완성. 버터가 들어가면 맛이 더 산다니까 여기 한 조각 딱.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요런 비빔은 젓가락이 더 잘 비벼지거든요. 아, 양념장에 고소한 향기가 진짜 좋아요. 아, 군침이 엄청 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맛을 봐야겠죠? 크게 헐.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취할 때 생각이 막 물씬 나면서, 아, 역시 너무 맛있어요. 근데 버터 넣어 먹는 거는 처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이런 부드러운 맛이 괜찮네요. 아, 양념장도 진짜 맛있어요. 딱 밸런스가 맞는, 역시 우리 백 선생님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오늘도 백 선생님 덕분에 맛있는 한 끼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